그냥 딱 기대만큼 했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다시 보진 않고 그냥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팀만의. 무대를 너무 잘해서 참가자가 조금 이 곡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은 있었어요. 유풀미 팀이 아니라 팀이 1등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걸스플래닛. 안녕하세요, 2주 아이돌 정태건 우빈입니다. 네, 저희가 3주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걸스플래닛이 그동안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계속해서 경연 미션이 없었어요. 이제 다른 콘텐츠들로 이제 프로그램 회차를 꾸몄는데 뭐 간단히 좀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걸그룹을 뽑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저는 시청을 패스했습니다. 소녀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재밌게 봤을 법한 콘텐츠였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소녀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대를 품고 본방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걸스플래닛 중간 투표 순위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위부터 26위까지 지금 정해졌는데 저희가 지금 중간 투표 결과에 따르면은 C그룹의 데뷔조 2명, K그룹의 3명, J그룹의 4명 이렇게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거 투표 순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순위가 방송에서 많이 보여지고 실력도 있는 친구들이라서 골고루 포진된 것 같아요. 손샤오팅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방송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왜 부동의 1위인지 좀더 느껴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데뷔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친구들이 탑라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아무래도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된 참가자들이 순위가 조금 높은 경향에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멤버들을 딱 봐도 이 프로그램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일 많이 이제 눈에 띄게 보였던, 비춰졌던 참가자들이 웬만하면 다 여기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K그룹이 제일 많을 것 같았는데 J그룹이 좀 더 많은 거는 조금 이건 좀 투표 결과가 좀 흥미롭기는 했어요. 앞으로 이제 또 다음 회차에서 이제 발표되는 순위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10위, 11위, 12위 또 이제 뭐 C그룹 1명, K그룹 2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순위가 계속 어떻게 될지는 한번 다음 회차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뷰할 미션은 크리에이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커버곡이 아닌 신곡으로 네 팀이 나눠져서 무대를 보였는데 먼저 첫 번째 무대, 슛 무대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팝콘 팀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네 팀 중에 가장 비주얼 합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림체 친구들이 모여서 비주얼 합이 좋았고 여기가 맏언니가 최유진이고 막내가 김마야인데 두 명의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 무대였어요. 무대가 진짜 잘했거든요. 비주얼 합도 너무 좋고 노래도 잘했고 춤도 너무 잘 췄는데 뭔가 무대가 재미없는 느낌? 왜냐면 이런 노래를 할 것 같은 친구들이 이대로 쳤기 때문에 그냥 딱 기대만큼 했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다시 보진 않고 그냥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멤버들의 구성이나 곡의 컨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좀 무대였던 것 같고 특출난 매력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팀만의. 다음 무대는 유니콘 팀의 유토피아 무대 함께 보시죠. 보통 이쯤 되면 관객들을 불러서 대면 공연으로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면 공연이면 이 곡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무대였을 거란 말이죠. 꽃가루가 슉 날리면서 눈물을 좀 약간 글썽이게 만드는 그런 무대? 약간 관객들이랑 시너지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좀 밋밋했어, 나는. 전 이게서 기억에 남는 거는 김보라 양과 김채연 양의 그 음색의 조화? 그 조화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유리쟁반에 유리구슬이 또르륵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듣기 좋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다 잘하는 친구만 남았기 때문에 진짜 프로다운 친구가 눈에 보이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건 데뷔조와 점점 멀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팀
부분을 보고 뭐 되게 보컬에 대한 밸런스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공감은 가진 않았어요. 김보라 참가자나 김치현 참가자 같은 경우 파트가 이어지는 거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물르듯이 가는데 이제 그 앞뒤로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 나왔을 때 조금 확연하게 좀 격차가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럼 세 번째 팀 유풀미 러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유풀미 팀은 최종 1위를 한 팀이었어요. 이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김수현 참가자는 춤에 약간 파워는 부족한데 디테일을 진짜 잘 살리더라고요. 로나카샤나가 참가자가 조금 이 곡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은 있었어요. 원래 좀 보컬 쪽에 좀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래 다른 무대를 가는 거였는데 지금 그 팀에서 거절당하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본인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메인 보컬은 서영은 참가자가 맡았는데 저는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은 보컬적인 면보다는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는 기억에 더 남는 참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보컬 능력도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뭐 계기는 됐었던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무대 스네이크 팀 보러 가시죠. I'm a snake, 널 사랑하러가 내 맘이 달아올라 어쩌면 순치는 나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대가 가장 저의 취향이었거든요. 우리 태건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무대는 이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 팀이랑 색깔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무대이기도 했고 탑라인이 제일 많았던 무대라서 진짜 기대를 품고 봤었던 무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무대에서 션 샤오팅이 왜 중국 1등인지 김다현이 K1등인지 카루가 왜 일본 1등인지 너무나 잘할 것 같은 무대였어요. 그냥 KJC 각 그룹 1등 친구들이 다 한 무대? 이네 3명이 솔직히 데뷔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3명은 완벽하고 저는 션샤오팅의 실력에 대해서 늘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쁜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무대를 너무 잘해서 왜 C그룹이 계속 1등을 하고 있는지 탑라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좀 산사우팅이 더 좀 선한 이미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무대를 어떻게 소화할까 했는데 정말 그냥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였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만큼은. 그리고 이 정도로 잘할지 솔직히 몰랐다. 곡 자체도 정말 뭐 산사우팅의 맞춤형 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중간에 왜 메인 보컬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퍼포먼스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최고였는데 고음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 고음을 완벽하게 잘 소화했더라면 유풀미 팀이 아니라 뱀 팀이 1등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26명의 참가자가 남을 정도면은 사실 실력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못하는 참가자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데뷔조의 문턱을 넘냐 안 넘느냐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차이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 아까 말했던 선샤오팅 참가자나 김다현 참가자 그리고 히카루 참가자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계속 본인들이 왜 1위를 하고 있고 데뷔조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인지를 뭐 무대 위에서 보여줬고 그 차이를 진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같은 무대 안에서도. 오늘의 원픽 저는 선샤오팅 참가자를 꼽고 싶고 아무래도 뭐 유풀미 팀이 1위를 하긴 했지만 뱀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킬링 파트를 제일 잘 소화한 선샤오팅이 이번 회차에 좀 저는 주인공 같았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선샤오팅을 원픽으로 뽑겠습니다. 저는 뱀 무대를 했던 에자키 히카루. 히카루는 그 진짜 단 1초만으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데뷔 한 2년차 정도의 센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메라를 이렇게 촉 빨아들이는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진짜 1억 번이고 연습을 했었다는 증거기 때문에 저는 그 노력과 타고난 끼에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1회 방송에서 발표되는 총 18명의 생존자에 대한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